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스테인리스 강의 304 L, 304 H 차이가 뭘까요? 뒤에 붙는 알파벳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본 내용은 ASTM 미국 재료시험협회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의 가장 대표 재질인 A311을 보시면 세 자리 숫자 뒤에 알파벳이 하나 붙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 알파벳은 304 재질에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L과 H뿐만 아닌 동일한 그레이드에서도 다양한 알파벳들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실까요? 가장 많이 보셨던 알파벳이 L과 H이셨을 것 같은데요. L과 H는 각각 카본 함량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L그레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장 강도는 좀 떨어지지만 현장 용접이 많을 경우 용접 실수로 인해 내식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H그레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용접이 좀 어렵고 그로 인해 내식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재질의 사용 환경이 500도 이상의 고온이라서 해당 온도에서도 재질이 깨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알파벳 S는 마찬가지로 카본 함량을 나타내는데요. 304 재질의 내식성을 더 가미한 강종인 309와 310 그레이드 뒤에 붙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소와 칼럼빔 혹은 니오빔이라고 불리는 원소가 첨가되면 대체적으로 내식성 향상을 목적으로 가미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소들 중에서도 단연 탄소는 함량에 따라서 강의 성질을 연하게도 했다가 반대로 딱딱하게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탄소강을 참고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탄소 함량에 따라서 저탄소강과 중탄소강, 고탄소강 이렇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동료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